어떤 간증 4.2 5구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2 5구를 들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중보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지금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들의 모든 괴롭히는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들의 문제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다 주님이 관여하여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면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서로 관용으로 서로 감싸게 하시며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나사렛으로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라.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참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한 사람은 더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으라.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췌장암이 떠나갈지어다. 대장암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오장 육부의 모든 각종 암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다신 재발하지 말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피부 종양이 떠나갈지어다. 아토스가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모든 혈관 질환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당뇨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에 손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5.9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하여 중보기도가 해드렸습니다.